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년 20대 굿이라고 합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가 없어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가족들의 손에 납치되어 전남 장성에 위치한 한 수도원에 감금되었고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44일 동안 감금된 상태로 종교를 바꿀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제가 감금된 수도원으로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소속의 소장과 전도사가 찾아왔고 가족들에게 납치와 감금 등의 방법을 지시한 사람들이 바로 그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단 상담소에서 주도하는 강제 개종으로 인해 저희 가족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가정은 부서졌습니다. 제 언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소장이 시키는 대로 제가 개종 교육을 다 받을 때까지 감시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휴직했고 엄마는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개종 교육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서로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겼고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강제 개종으로 납치와 감금 등의 인권유린을 경험한 대한민국 청년이 1,000명이 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모든 일을 조장한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소속의 사람들은 가족들을 내세워 자신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해놓았고 자신들은 부모들이 원해서 했다는 말만 합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폐쇄와 강제 개종 목사 법적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6월 4일 대한민국 청년 구양 올림.